농촌 풍경입니다. 요즘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네요. 고추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따지 않은 옥수수가 있어요. 서리밭이라 해서 서리 올때 가까이 돼서 익는 옥수수예요. 그리고 고추밭에 고추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고추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물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직접 찔러줘요. 여기 멋지죠? 여기도 여전히 고추가 조금 남아있고요. 모든 곳에 물이 비상입니다.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배추밭 등에서는 이렇게 물 공급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농사 열심히 짓게 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거라도 많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선 열심히 할 뿐이랍니다. 벼가 올벼는 벌써 수확을 한 데가 있는데요. 여긴 아직은 지금 다 피어 있기만 하네요. 배추밭은 어제 그저께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했더니 싱싱하게 크고 있네요. 엄청나게 크죠, 이런 거는? 밑에 콩밭에는 콩고다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오늘 농촌 풍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배추밭에도 어제 물 공급했더니 정말 좋아하네요. 아직도 흙골이 이렇게 좀 젖어 있고요. 벼도 거의 다 고개를 숙이고요. 이쪽 건너쪽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미 내년 농사를 준비하면서 퇴비하고 다시 가는 것까지 다 해놨네요. 밑에 콩밭이 있고, 우리 물 공급해주는 경운기가 있고요. 또 아래 밭에도 다른 집도 배추밭이에요. 오늘은 농촌 풍경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